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타이완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한 패널리스트가 중국이 076함을 준비 중이며 무인 전투기를 대량으로 탑재할 것이라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류의 이야기는 그동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 타이완 방송 내용을 중국 당국이 중국 인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도인, 그러니까 중국판 틱토에 올려서 저에게는 중국 당국에게 어떤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타이완의 이 방송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완의 TV 방송 여기저기에 나오는 패널리스트 마시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나와서 한 얘기가 중국 선박공업그룹 산하의 708소가 발표한 프로젝트 XX6이라는 것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 708소가 어떤 기관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중국의 검색 엔진 바이두를 찾아보니 1950년에 설립된 종업원 수 700여 명 규모의 전문적인 선박 설계 기관입니다. 기술 인력이 600여 명이고 현재 홍콩에 주둔 중인 인민해방군의 군함 5척 중에서 4척이 이 708소가 설계한 그런 군함이라고 합니다. 마시핑은 이 708소라는 곳은 전문적으로 대형 군함을 설계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 708소가 공개 입찰을 한 내용을 소개를 했죠. 이 내용 중에 마시핑이 특기한 사항은 30톤 용량의 엘리베이터가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30톤급의 엘리베이터를 선박에 넣는다는 얘기는 전투기를 운반하겠다는 의도로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XX6 프로젝트가 항공모함일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합니다. 관련된 전문가들은 이 XX6이 항공모함이기보다는 중국말로 양서공격함, 우리나라 말로는 강습상륙함에 해당되는 그런 선박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0톤 엘리베이터 외에 DCTS라는 것도 들어있는데 이것은 항공기용 전자사출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상해지는 거죠. 항공모함도 아니고 강습상륙함에 무슨 전자사출기가 필요하는가 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강습상륙함에는 대개 헬리콥터를 위주로 운영을 하거나 전투기를 탑재하는 경우에는 F-35B 같은 수직 이착륙기를 운영을 하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도출한 결론은 중국이 이 전함에 전문적으로 드론을 탑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세 척의 강습 상륙함 075함을 막 건조한 참입니다. 그리고 이미 076함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죠. 그래서 타이완의 전문가들은 이 XX6 프로젝트가 바로 076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추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시핑은 이 076함의 크기가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소문의 076함은 어떤 군함인가?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075함의 재원을 살펴보고 여기에 기반해서 076함을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75함은 중국 최초의 강습 상륙함입니다. 2011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3년에 정식으로 프로젝트가 성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708소가 설계를 했죠. 이 시기에 중국은 071 종합 상륙함, 072, 073, 074형 상륙정, 그리고 726 공기 부양정도 다 같이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와 개발이 끝나고 나서 2017년에 첫 번째 075함의 생산에 착수가 됐고 2019년 9월에 진수를 하게 됩니다. 다음 해인 2020년 4월에 두 번째 075함이 진수를 하죠. 그리고 금년 초 2021년 1월에 세 번째 075함이 진수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독도급 군함 하나 건조하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취약할 때까지 또 테스트하는데 또 1, 2년씩 걸리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국은 1년도 되지 않아서 강습 상륙함 한 척씩이 뚝딱뚝딱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식 표현대로 물만두 빚어내듯이 군함을 만들어서 물에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현재 만들고 있는 이 075함의 재원을 살펴보면 약 4만 톤이고 길이가 237m, 넓이가 36m, 디젤 엔진을 채택했고 최고 속도는 20노트 이상이라고 합니다. 최소 30대 이상의 헬리콥터를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726 공기 부양정도 탑재를 합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 강습 상륙함으로 해병대를 실어 나를 계획이고 075함 한 척에는 약 1600명의 해병을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XX6이 정말 076함 프로젝트라면 당연히 기존의 075함보다는 성능이 여러 가지 면에서 대폭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시핑은 이 076함에는 군사용 드론, 그것을 무려 75대나 운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용 드론으로 채택된 것이 리젠이라는 것입니다. 리젠은 미국과 유럽에 이어서 중국이 세계 세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스텔스 군사용 드론으로 작전 반경은 1500km. 원래 중국의 군사용 드론으로 가장 넓게 채택되고 운영되는 것은 스촨에 있는 정두 페이지공예지휘탄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현재 중국의 주력 전투기인 제10, J15 같은 전투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용 드론도 개발해서 취역하고 있는데 바로 이룽입니다. 이 이룽은 무게는 4.2톤이지만 무기 탑재량은 480kg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룽은 정찰 그리고 정밀 타격을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장시간 채공을 위주로 하는 그런 드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민해방군은 이번 XX6 프로젝트에서 2013년에 최초 비행에 성공한 리젠을 선택했는데 그 주 이유가 리젠은 총 중량 3.2톤인데 무기 적재량이 1.2톤이나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방군이 리젠을 선택했다는 것은 본격적인 공격을 의도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또 다른 타이완의 전문가는 인민해방군이 헬리콥터 드론도 채택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증거로서 원격에서 찍은 강습함 위에 탑재되어 있는 무인 헬리콥터 드론의 사진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의 해석은 인민해방군이 타이완에 상륙하려고 시도할 경우 타이완 쪽에서 주로 대응하는 무력이 전투용 헬리콥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투용 헬리콥터를 무력화시키는데 가장 유용한 것이 바로 이 군사용 헬리콥터 드론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자신의 추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076함에 대한 이야기처럼 군사용 무인전투기 또는 군사용 무인폭격기를 탑재한다는 발상은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이 개발하고 시험 중인 X-47B 무인기 같은 경우에도 항공모함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X-47B도 아직은 테스트 단계인 것이고 만일 중국이 미국보다 먼저 076함에 이 군사용 무인 드론을 운영한다면 세계 최초가 될 전망입니다. 마시핑이 소개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현상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당국이 이 마시핑이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중국 내의 SNS에 여기저기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해석이나 코멘트 없이 이 동영상 내용만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의도적으로 이 XX6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중국 인민들에게 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당국자나 또는 정규 미디어가 아닌 중국의 일반인들이 중국 내 SNS를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도 해주고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해보면 075 이후에 그 다음 신형 상륙 강습함을 개발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불과 세 척을 2년 동안에 뚝딱뚝딱 찍어낸 다음에 곧바로 076으로 간다는 그 전환 속도가 너무 빠른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가 노출된 시기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공개 방식도 영 석연치가 않죠. 만일 이 프로젝트의 내용이 비밀이라면 공개 입찰을 해서 만천하에 그 내용을 알리고 타이완의 미디어가 보도를 했더라도 그 내용을 중국 당국이 다시 중국 인민들에게 확대 재생산을 하는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 당국이 XX6 프로젝트를 사실화하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있도록 이런 상태를 유지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중국 내 SNS에서 떠돌고 있는 이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우선 708소의 입찰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확인했다는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저 자신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소개한 내용에는 마시핑이 제시한 내용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스 터빈이었고 또 하나는 중압직류종합전력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076함에서는 가스 터빈 엔진을 채택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이 중압직류종합전력시스템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 사람들 말로는 전자사출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마시핑이 제시한 708소의 공개 입찰 내용이 사실이라는 그런 뜻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전자사출기와 함께 중압직류종합전력시스템이라는 것이 들어오니, 이 XX6 프로젝트에서는 전자사출기 탑재가 틀림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고정익기를 탑재하는 것도 틀림없는 것이죠. 수직 이착륙기 기술이 아직 없는 중국에서 강습 상륙 함에 전자사출기를 채택을 한다면, 그것은 마시핑의 말대로 유인기보다는 군사용 드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국이 항공모함을 만들어 온 궤적을 살펴보면 비교적 명료합니다. 중국의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호에서는 중국 전투기들이 이륙은 할수 있었지만 무장을 탑재할 수 없었고 연료도 많이 실을 수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호에서는 항공모함의 길이를 늘려서 좀더 이착륙이 용이하게 그렇게 만든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 산둥호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둥호를 만든 회사의 회장님이 중국 당국에 의해서 체포돼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항공모함 003에서는 스키 점프대 방식이 아니라 전자사출기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부에서는 이 전자사출기 기술이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해킹해서 훔쳐온 것이라는 그런 말도 있었죠. 아무튼 이런 과정을 보면 중국이 항공모함 전력을 실제로 운영 가능한 유효 전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씩 하나씩 기술적 장애를 풀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현재까지 도달한 기술적 수준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003에 탑재 가능한 전투기는 신형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 기존의 전투기를 개량한 J-10 시리즈의 전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엔진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는 탑재가 어렵다는 거죠. 반면에 만일에 유인 전투기를 탑재하지 않고 무인 군사용 드론을 탑재를 한다면 지금까지 중국이 확보한 기술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정규 항공모함보다 그 크기가 작은 강습 상륙함에 대량의 스텔스 드론 기체를 탑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XX6 프로젝트, 이것이 076 프로젝트라는 거, 076 프로젝트가 왜 필요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막 진술을 한세 척의 075함 외에 다시 076함을 개발해서 과연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중국이 이런 강습 상륙함을 만드는 것은 물론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 같은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타이완 상륙 작전을 겨냥한 것이라는 데 의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중국이 상륙 강습함을 대량으로 제조해내고 있는 것은 중국이 타이완의 무력 통일을 서두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중국 내 SNS에서도 이075, 076함이 타이완 공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 짱 샤오중은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한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단계로 타이완 지역의 제해권, 제공권을 장악한다. 2단계로 미사일, 장사정포, 항공폭격, 해군 함포폭격 등을 통해서 집중 화력전을 전개를 해서 이미 설정해 놓은 목표의 적어도 70% 이상을 무력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단계로 특수부대와 해병대를 앞세운 전력이 헬리콥터 등을 이용한 수직 강습, 상륙전 및 기갑 부대를 이용한 수평 강습을 감행해서 후속 부대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상륙 가능 지역을 넓혀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로 대규모 부대가 상륙하고 공격을 전개한다는 것이죠. 이런 군사적 측면 외에도 홍콩의 경제 전문가 순 샤오진은 다른 각도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이 임박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진핑 주석의 최근의 언행, 그리고 그의 전문 분야인 중국 당국의 금융정책의 움직임을 볼때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저것 생각한 결과 아마 중국의 타이완 공격이 임박한 것 같다. 지금 현재 중국의 금융정책은 전시를 대비해 가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 랜드 코퍼레이션의 제프리 허원웅 박사는 최근 정치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는 상황을 상정을 해서 미국의 동맹들도 이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죠. 특히 일본의 경우는 미국과의 연대가 깊어서 중국과의 전쟁이 발생했을 때 깊이 참여를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다 말로 이야기한 협력이고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본이 과연 어느 정도의 참여와 실행이 가능한지는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정말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면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를 어떻게 거쳐야 되고 그것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어떤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군사작전에 참여를 했을 경우에 어떤 범위까지 어떤 지역까지 참여할 수 있는가는 역시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시아의 미국의 동맹국가들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과 이에 대한 자국의 대응 정책을 가정이 아닌 현실로서 검토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프리 허능 박사는 한국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에게 있어서는 한국은 아시아의 동맹이라는 말에 포함되는 여러 국가 중에 하나일 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가 제시한 질문,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한다면 당신 국가는 어떻게 하겠는가? 여기에 우리 한국도 대답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고 미국이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미중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주한미군이 중국을 공격하거나 중국이 주한미군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무대책으로 이두 초강국 간의 전쟁에 휩쓸리게 될수 있습니다. 미중 간의 전쟁에 우리나라도 끼어들게 된다면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백척간두에 달리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는 우리가 남들에 의해서 끌려다닐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니고 필히 우리 사회 전체의 컨센서스를 이루고 치밀한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 그런 시점은 아닐까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